네, 요셉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간에서는 이 낙서에서 나오는 수, 화, 목, 금이 자체 수적 조합에서 2, 7, 1, 6, 4, 9, 3, 8이라는 이 수적 조합에 의해서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세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이치를 살펴봤어. 상수적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 금, 목, 수, 화가 두 개의 기운이 만났을 때, 그 수리학적 상수의 수적 개념을 통해서 어떤 변용, 쓰임새가 등장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쓰임새가. 그래서 쓰임새는 두 가지 기운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쓰임새가 몇 가지냐면, 일단 뭐 정리해볼게요. 80쪽에 변용지 2는 즉, 동삼 띄우고 남구 그럴 때 그거 1번이에요. 첫 번째 변용이에요. 첫 번째 변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1쪽 앞으로 두 번째 가서 차 띄우고 남구에 띄우고 가 띄우고 북일 그럴 때 거기 두 번째 변형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82쪽에서 82쪽 첫 줄에 가면 그 아래 보면 차 띄우고 서 띄우고 차는 타 띄우고 서 띄우고 27에 띄우고 남 띄우고 49. 거기 세 번째 변형이에요. 그 변형이 이처럼 세 번째 논리를 두고 난 겁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논리는 뭐냐면, 그 서로가 다른 기운들이 그세 가지 형태의 모범 케이스로 만났을 때, 어떤 쓰임새로 등장할 수 있냐를 표현한 거죠. 변형의 큰 틀은 세 가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는 80쪽에서 뒤에서 세 줄에 동삼 띄우고 남구 그럴 때, 그게 첫 번째 변형의 이치가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81쪽 앞부였어요. 두 번째. 차 띄우고 남구에 그 다음에 가 띄우고 북에 그때 그두 번째 변형 다시 말해 두 가지 기운이 만났을 때 어떻게 다르냐는 거그세 번째는 82쪽에 첫째 줄 아랫번에 첫째 아랫번에 차 띄우고 서 띄우고 27에 남 띄우고 49 그때 세 번째 그리고 세 가지 변형의 이치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변형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겠습니다. 자, 기 띄우고 변용지 띄우고 이적 띄우고 동삼 띄우고 남구 띄우고 합 띄우고 십이이 띄우고 이거 띄우고 서남하니 이거 띄우고 서남하니 신은 목 띄우고 수금적 띄우고, 명여 띄우고, 화자야요. 요까지요. 자, 이런 변화의 이치가 통해서, 이제 변형의 이치가 나온 거죠. 그 변에서 쓰이는 이치죠. 변형이니까. 변화를 통해서 쓰이는 거. 변화를 통해서 쓰이는 이치인 즉은 곧 동삼의 남구가, 동삼과 남구를 합하면 12가 되는데, 9월 12가 되는데, 요 2는 바로 서남 쪽에 가고 있어. 서남이 가고 있어. 다시니 요런 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2가 되면 요런 이치는 뭐냐면 나무가 3인 나무가 9인 금기를 받아 가지고 나무가 금기를 받아서 즉 나무가 금의 기운 와서 베어지는 거예요. 잘라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나무가 금의 기운을 받아서 일용할 생활의 도구로 쓰임새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말하자면, 마치 나무가 금기를 받게 되면, 그러면은 그 나무가 밝게 쓰이는 것이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이 환히 밝듯이 그 우거진 나무들이 금기를 받으면 불이 환히 보이듯이 일상생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환히 밝아진다는 겁니다. 명자가. 밝은 명자가. 그 이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체 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큰 틀이 맞잖아요. 남고 띄우고, 서치를 띄우고, 합 띄우고, 심육이 띄우고, 육거 띄우고, 서버가니, 신원 띄우고, 금 띄우고, 수화적 띄우고, 유여 띄우고, 수자야오. 자, 남고, 예? 서칠, 양수지, 양수. 이 정리 양수를 말하거든. 서칠을 갖다가 합하면 16이 돼. 음수에 16이 되는데, 6은 서북에 가, 서북에. 6은 서북에 가고 있으니, 이는, 이는 이천원. 금기가, 구인 금기가 화기 받아, 칠인 화기를 받아서, 그 금이 녹아가지고 흐르기를, 흐르는 것이, 그 금이 흐르는 것이 물과 같은 것이야. 이 금을 일상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쇠를 녹여야 돼요. 쇠를 녹지 않으면 도구를 못 쓰니까. 그 녹아가지고 계속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2, 9와 7이 만나는 수리학적 원리에서 6이 나오는 원리가 바로 이런 이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불을 만나면 쇠가 녹아서 물이 처럼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물 같은 그 금을 향해서 생활에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변에 쓰인 이치가. 이런 변용의 이치 때문에 인간은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치를 띄우고, 북일 띄우고, 합 띄우고, 팔이 띄우고, 팔거 띄우고, 동부가니, 신은, 화 띄우고, 수수적 띄우고, 유어 띄우고, 목자예요. 자, 서칠에, 북일, 양이 만나요. 두 양이 만나면 팔이 돼요. 팔은 요거죠. 팔은 바로 봉부에 가안이 있어요. 복귀해야 돼, 복귀, 복귀해야 돼. 이는 불이 수기를 받으면 부드럽기와 나무 같아요. 자, 불이 수기를 받으면, 불이 수기를 받으면 그 수기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활용도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은 서로가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삼라만상의 만물을 만들어냈지 다양한 활용도 나온 거죠. 홀로는 활동 못해요. 불도 불 불은 불대로 물은 물을 홀로 활용 못해요. 그두 개의 기운이 만났을 때야만이 유연 부드럽게 나무것처럼 다양한 삶의 현상을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걸 만들어냈지. 그 다음에 북일 띄우고 동삼 띄우고 합 띄우고 사이 띄우고 사거 띄우고 동남아니 신원 띄우고 수수 띄우고 목축 띄우고 강여 띄우고 금자예요. 북일에 동삼을 같은 양수인 동삼을 만나면 사가 되는데 사는 금인데 사가 되는데 사가 동남에 가고 있어. 동남에 가고 있어. 이는 물이 국방일수리 물이 나무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강하게 금과 같아요. 자, 물이 나무 속에 들어가서 강한 나무들은 금처럼 강하기 때문에 기둥도 만들어 쓸수 있고 집에 그 이제 뭐야 대들보도 만들고 다쓸수 있는 거죠. 이런 이치가 방금 했지만도 수리학적으로 1, 2, 3, 4, 5, 6, 7, 8, 이 수리학적으로 조합해 봐서 그런 원리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 이치를 말할 거예요. 이첫 번째 변화예요. 자, 두 번째 변화. 차, 그러니까 두 번째. 차 띄우고, 남구에 띄우고, 가 띄우고, 북일 띄우고, 위 띄우고, 시비 띄우고, 식감 띄우고, 동삼적 띄우고, 위 띄우고, 서칠하니, 신원 띄우고, 이금 띄우고, 녹일 삭다입니다. 사거 띄우고, 수위 띄우고, 장목적 띄우고, 벨작자, 장목적 띄우고, 지 띄우고, 서방 띄우고, 실화 띄우고, 이하요. 여기까지요. 또, 그 다음 변화는, 남구에다가, 북일, 양수, 이것도 양수. 북일을 더하면은 10이 돼. 10이 돼. 근데 이 십수에다가 양수인 동삼을 갖다가 빼.
예, 그러면 서방 7이 나와. 1은 수호리학적 이치는 뭐냐면, 1은 금으로서, 새 금으로서, 물에 녹아, 물같이 녹는다. 금으로서, 금이 물같이 녹아지면, 삭자, 녹일 삭자니까. 금이 물에 녹으면, 말이니까, 물같이 녹아지면, 부드러워지면, 그럼 그걸 통해 도구를 만들면, 나무를 베게 되게. 쇠가 물처럼 변하면 그걸 통해서 도구를 만들면 그 도구까지 뭐 장, 배 작잖아. 나무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다만 서방에는 칠화와 같을 뿐이야. 칠화일 뿐이야. 칠화뿐. 그러면 뭐냐면 이 근본적으로 이두 개가 이 만나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무 빼면 이 빼면 칠이 되는데 이 칠의 화는 뭐냐면 마치 쇠가 물같이 흘러서 도구를 만들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 나무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구로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서방의 불풀이 화니까 서방의 불처럼 환히 밝아진다는 게 삶이 환은 밝다는 의미가 있거든. 환히 밝아서 밝게 그런 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칠에 띄우고, 가 띄우고, 동삼 띄우고, 위십이 띄우고, 식감 띄우고, 남구적 띄우고, 위 띄우고, 북일년이, 신원 띄우고, 이화 띄우고, 생어 띄우고, 목이 띄우고, 소금적 띄우고, 지 띄우고, 북방 띄우고, 일수 띄우고, 이하고, 여기까지. 또 서방 칠에, 동삼을 가해. 동삼을 가해. 대대 상극수만이 안 돼. 상국수도 해야 하는 거지. 상생각해. 그러면, 바로 그 10이 되는데, 여기다가 남방구를 가면, 남방구를 가면 북방 일육수가 되죠. 아까 반대죠. 반대가 된 거지. 북방이 수가 되느니, 이는 불로서, 서치를 불로서, 목에 불로서, 나무에서 생겨나서 불이란 것은 나무에 생겨나는 거죠. 불은 나무에서 생겨나서 그래서 쇠를 녹일 수 있어. 소금이니까 녹일 수 없잖아요. 쇠를 녹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다음이야. 북일의 수야. 그러니까 쇠가 나무를 태우는 불에 녹게 되면 북일의 수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학적으로. 서방불에다가 동목을 가면 목생화가 불이 되는데 여기다가 남구를 갖다 구수를 갖다 빼주면은 일이 되니까 이 이치는 뭐냐면 불에서 쇠를 녹이면은 그 쇠가 물처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용의 원리가 나온다. 변용 원리가 이 변용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북일에 띄우고 가 띄우고 남구 띄우고 위 띄우고 십이 띄우고 식감 띄우고 서칠적 띄우고 위 띄우고 동삼년이 신은 이수 띄우고 생어 띄우고 금이 띄우고 재화적 띄우고 지 띄우고 동방 띄우고 삼목 띄우고 이하고 그다음 북일에 남구를 가면 아까 남구에다 북일 가면 반대죠. 북일에다 남구를 가면 또 10이 되는데 여기다가 10에다가 서7을 뒤에 반대. 아까는 동삼을 빼지만 서7을 갖다 빼주면은 그런 동삼이면 돼요. 신은 물이 금에서 생겨나 금생수니까 물이 금에서 생겨나서 그래서 재화 이거는 제압할 됐다 누를 됐다요. 불을 누를 수 있는 즉 이것은 다만 동방목일 뿐이다. 동방의 목이 바로 이 물길을 먹고 자라가 쭉 뻗어올라갔던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북일과 남구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7을 빼버리면 그러면 목기는 바로 그러한 불을 다 쓰내면서 확 자라올라갔던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방, 동삼 띄우고, 가 띄우고, 서칠 띄우고,
위 시비 띄우고, 식감 띄우고, 북일적 띄우고, 위 띄우고, 안구야니, 신은 띄우고, 이목 띄우고, 생화이 띄우고, 고수적 띄우고, 지 띄우고, 남방 띄우고, 구금 띄우고, 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동방삼에서 서치를, 대대 서치를 가하면은, 목성환대, 여기서 10이 되는데, 10에다가 부기를, 수를 갖다 빼버려. 그러면은, 남구가 돼. 남구가 되는데, 요런 수리 약적 변용의 이치는, 신은, 물로, 물이, 나무는 불을 생해가지고, 목생화니까, 나무는 불을 생화해서, 그래서, 호는 물 말을 헛답니다. 호수는 물을 말른다는 겁니다. 물 말을 헛자입니다. 물 말을 헛자. 물 말려고 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다만 뭐냐면, 남방구금이야. 그러니까, 물을 다 빼가 말려버리면, 흙같은 것이 굳어지는 것이, 새처럼 굳어지, 새처럼. 구금의 그 강한 강도 나오는 거기서. 이것이 두 번째 변형입니다. 야, 세 번째 변형. 세 번째 변형. 이제 마지막 하고. 차는 띄우고, 서 띄우고, 이칠에. 남 띄우고, 사구 띄우고, 합 띄우고, 22적 띄우고. 서남 띄우고, 인원 띄우고, 즉 띄우고, 금 띄우고, 진소이 띄우고, 화지 띄우고, 염이의야. 뭐, 자, 두 개씩. 서남에는 이칠화, 예? 구, 사구, 남, 금이죠. 남구를 합하면 불과 금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 22가 돼요, 수가죠. 22가 되는데, 그, 2는, 2, 10단을 빼버리니까, 10단은, 2는, 서남이는, 이 시선에, 그니까, 그때, 2, 서남이는, 곧, 쇠가 모두 다, 진손에, 모두 다 녹아 없어지고, 화의 불꽃만 남 형상이다. 이두 개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2가 남는 것은, 아까 했지만, 이거는, 두 개의 수가 합해져서 또 새로운 수가 나오는데 이 낙서의 수리학적 상수적인 원리의 방법이 나오는 그 수의 원리가 바로 이런 이치란 겁니다. 이럴 경우는 불기운이 엄청나게 강해 산한다는 게 불만. 자, 그 다음에 남사구. 남사구의 동삼. 남사구의 동삼 즉 동삼팔즉 동삼팔 띄우고 남사구 띄우고 동삼팔 띄우고 탑 띄우고 24적 띄우고 서남 띄우고 사는 띄우고 적 띄우고 목 띄우고 진사기 깎을 삭자입니다. 진사기 띄우고 금지 띄우고 도 띄우고 이하고 서방의 사구 금에 동방의 삼팔목은 합하면 24가 돼 수리학적으로. 24가 되는데 20 빼면은 4는 뭐냐면 동남의 속에 요두 개의 기운이 모였을 때이 4라는 기운은 곧 뭐냐면 나무가 모두 다 깎아져가지고 다 깎아 없어진 거야. 그래서 금의 날카로운 칼날만 남은 거야. 고상이 변형에 있어. 그 다음에 동 띄우고 38 띄우고 북 띄우고, 16 띄우고, 합 띄우고, 18적 띄우고, 동복 띄우고, 팔은, 적 띄우고, 수 띄우고, 진관이, 불태관자, 진관이 띄우고, 목지 띄우고, 근 띄우고, 이에요. 동삼팔복에, 북일육은 합하면 16이 되는데, 아, 18이 되는데, 이 동복에 있는 팔이란 것은, 동북에 파리한 것은 곧 물이 모두 다 되어버리고 연못에 물이 다 빠져버린 거죠.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목지 그냥 나무에 뿌리면 남는 상이야. 고마만 뿌리면 물이 남으니까 나무에 뿌리면 다 없어지고 형태가.
나무에 뿌리면 나와요, 뿌리. 자, 마지막에. 북 띄우고, 16 띄우고, 서 띄우고, 27 띄우고, 합 띄우고, 16적 띄우고, 서북 띄우고, 육은 즉 띄우고, 화 띄우고, 진식이, 불 꺼지 식자입니다. 화 띄우고, 진식이 띄우고, 수지 띄우고, 유이라. 북방일육수에 서이칠화가 합해지면 수략조로 16이 되는데, 이 16에서 15 빠지기 6이란 숫자는 곧 불이 모두 다 꺼져버리고, 이칠화에 불이 모두 다 꺼지고, 물만 흘러가고 있을 뿐이야. 자,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배웠대요. 어떤 상태가 됐을 때두 개의 기운이 만나서 그 기운이 수리학적으로 더했을 때그 나오는 수의 이치가 도대체 이 낙서의 이치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답을 했을 때 그때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수와 화가 만났을 때 나오는 6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바로 이런 현상과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서의 다양한 수적 개념이 수로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합하면서 나오는 그 수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계의 원리하고 통한다는 것이 바로 오행 변형이지라는 거죠.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바꾸자. 계속. 그러니까 낙서가 갖고 있는 상생상극과 변화를 통해서 상생상극을 통해서 일어난 변용이죠. 변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장이 바로 이 사장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읽어가시면서 더 깊이 있는 세계를 연구를 좀 하시면은 저보다 더 좋은 깨달음이 멋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